자, 그 오늘은 그 시청자분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그 프리북카약 비교해달라. 실제로 이제 프리북카약을 제가 타본 느낌하고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미 벌써 지금 그 찍고 있는 그 카메라 앵글 때문에 나올 텐데, 요게 칸쿤 시피트, 요게 카탈루나 모델. 두 개 차이가 벌써 엄청나죠. 왜냐면 이 뒤에 있는 빵이, 그죠? 둥글둥글하고, 부력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시다시피 얘가 하나, 둘, 셋, 네 뼘 가까이 되는 거고, 하나, 둘, 셋. 세 뼘 조금 넘는 거랑 네 뼘 가까이 되는 거. 이거는 사람이 체격을 생각할 때 하나, 둘. 그죠? 응? 하나, 둘. 네.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 브랜드별로, 카약의 모델별로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고, 해치 일단 열어봐 드릴게요. 해치지 말아요. 해처리. 그, 이걸 열어도, 이 뒤에는 이제 그, 러더로 가는 와이어 들어있는 거 제외하고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 조그마한 소모품 같은 것들 여기다 넣고 다닐 수 있던 정도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로드홀더. 여기도 로드홀더. 그리고 레일 달아놨죠. 요 레일에다가 그 각종 액세서리 마운트들 달면 되는 거고, 물 빼는 건 여기 있네요. 일단 요렇게 완전 분리된 채로 이렇게 돼 있고, 의자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글 올라오는 거 봤는데, 여기다가 프로펠 하나 갖고 와야겠다. 자, 이게 이제 요거, 이거 프로펠 끼울 때 하나 둘, 이게 잘 안 끼워져요. 하나 둘, 딱! 하나, 둘, 딱! 처음에는 힘든데 힘껏 끼워놓으면 나중엔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 또 몇 번 하다 보면은 잘 끼워지고 잘 빠지는 게 그때부터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있어요. 앞패치를 열어보면은, 앞패치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거 뭐? 물구멍 막아주는 스쿠볼 마개. 개수별로 다 있어요, 있기는. 근데 실제로 저는 잘 안 막아놓고 타고, 아마 카약 많이 타시는 분들 중에 저거 막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안 막죠. 그러니까 저거를 안 막아도 된다. 나는 가볍다. 무거울수록 안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저거를 막았는데 마개가 빠진다. 뽕. 그럼 나는 무겁다. 파이어트에 대한 척도는 얘를 막았는데, 다 막았는데 한두 개 빠지는 사람 살 빼셔야 됩니다. 네, 제가 몇 개 빠졌었어요. 수업을 못 이긴 거네. 수업 못 이긴 100kg 정도 되니까 좀 빠지는 게 있고요. 그 제 몸무게 때만 빠진 건 아니고, 그 같이 실어놓은 액세서리들 무게도 좀 된다고 우기면서. 네,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요게 다시 앞에도 레일이 달려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카약 이런 데가 막 구멍을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어요. 제가 경준 씨랑 이 카약커에 대해 인사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년 사이에 카약에 대한 유행이나 이런 그 기술들이 많이 변한 게, 예전에 이런 데다가 이걸 달다 보니까 요 레일이 차량이나 아니면은 그 의류나 아니면 그 끝내기 같은 데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음각되어져 있는 이 부분 안에 잘 들어가져 있어서,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끼울 때도 이렇게 기후로 쏙 들어가서 끼워 넣는 위치들을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편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면은 확실히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약간 좀 큼직큼직해요. 이 카약도 크고, 이렇게 마운트하는 이 액세서리를 붙이는 이런 구멍들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큼직큼직해요. 약간의 변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데 변형 안 생기고 튼튼하고 좋고 뭔가 다 완벽하다 그러면 그냥 네이티브 사시면 되고요. 이게 얼마죠? 135만원. 이게 13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3대 살 가격이랑 네이티브 한 대랑 같은 거예요. 완성도를 택하시고 싶다 싶으시면 네이티브로, 가성비 완벽한 걸 택하신다 싶으시면 요게 좋은데, 자, 보셔요. 이게 카탈루나하고 칸쿤하고 다시 비교해 드릴게요.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델하고 약간은 속도감 있는 모델, 두 가지가 그 확실히 모델별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얘는 속도감 때문에 그런지 이것도 그냥 고무로 한 방에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액세서리류들은 이렇게 거의 대동단결 분위기. 뺐다가 이렇게 딱 하나 둘 딱 끼우면 이제 고정. 뺐다가 고정. 요거 아유 다시 열어야겠네. 분명히 있었어. 여기 있다. 요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별 모양으로. 그래서
요런 거에. 자, 여기 있는 노드홀더. 제가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기 어려워서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여드리려고 뺐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걸리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홈에 쏙 들어가게. 요 상태에서 이걸 끼우는 겁니다, 체결을. 그러면 하나, 둘, 꾹! 그럼 이 상태에서 요게 하나, 둘, 딴! 이렇게 되면은 얘가 잠금 장치가 정확히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락이 잠기는 거예요? 네, 락을 하나 더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체도 꾹 들어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빠지지 않지만 한 번 더 락을 걸었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에서는 노드가 빠지지 않는 형태의 노드 홀더가 하나, 둘, 나사가 이쪽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나사가 하나, 둘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이렇게 하나, 둘, 떡 붙이면은 이대로 붙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네. 그래서 다 들어가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 다른 게 얘는 지금 전동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 페달을, 풋페달을 꽂으면 되는데 풋페달을 꽂을 때하고 전동 풋페달 꽂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통째로 분리해서 쭉 뽑고 전동을 꽂거나 여기다가 지금 풋페달을 꽂아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가는 건데 자. 그거는 좀 이따 저쪽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전동이 세팅된 게 있어가지고 설명드리면 되고, 이 전동이 정말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단자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거를 저쪽에 가면 또 설명드릴 수 있어요. 다른 카약으로. 그리고 하나 더. 요 발. 요 보시다시피 걸쇠 걸렸죠? 요렇게 들어 올리면, 요렇게. 짠. 위치 조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정. 요걸로 하는 겁니다. 요거. 생각보다 중요한 게, 그, 약간 파도 치거나 힘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요거를 의자랑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고 조절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 카약은 전반적으로 약간 좀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요렇게 나사들이 다 들어갈 위치마다 다 미리미리 다 위치가 자리가 잡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탈루나 모델은 그 거의 다 셋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고정만 하면 되겠더라 정도고, 요거는 이제 당연히 예상하겠지만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요렇게 배터리 링 터미널 두 개가 들어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들어있고 배터리 넣고 요렇게 놓으시면은 웬만큼 물 튀겨가지고는 배터리에 물 맞을 일도 없는 상황이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요 레일의 위치들도 아까 다시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거였죠. 요렇게 고정이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얘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아까 로드에 꽂는 건데 요렇게 되는 게 이렇게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게 밑에 있는 게 나사의 힘을 딱 받아서 위아래로 딱 올라오면 고정되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랩 마운트 형태도 여기 고정되는 거죠. 이 동그란 게 들어가가지고 이 위에 마운트 끼워서 고정하면 되는 게 이 카탈루나 모델의 특징입니다. 자. 속도는 어떤 게 더 빠른가요? 속도는 모터로 했을 때 같은 사이 때 속페달 카탈루나가 좀 더 빨라요. 한 1, 2km 정도? 1, 2km까지 안 되고 미세하게 거의 카탈루나가 좀 더 빨라요. 카탈루나가? 큰 차이는 없지만 확실히 차이는 이 난다. 이 모델은 가격이 128만원. 128만원? 요게 더 저렴한 거야.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거 가격 책정은 이게 커서 더 나가는 걸로. 이게 커서 더 나가는 걸로. 거기 진짜 맞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의자도 그렇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형과 재질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얘는 이런 느낌? 약간 말캉말캉한 느낌이고 요분 느낌이 엄청 많은 거고 얘는 그거 대비해서 좀 딱딱하고 까끌까끌한 느낌이 좀 돼 있어가지고 두 개는 이름은 프리브 모델의 캉쿤과 카탈루나로 판매되고 있지만 성향은 엄청 다른 카약입니다. 네, 그거는 각자 원하시는 카약을 선택하시면 될 텐데 저는 이 바나나 칼라가 워낙 좋아하는 색이라서 이걸 좋아하고 있고요. 요게 128만원, 요게 135만원. 네, 네, 가격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만약에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즐기고 가족들하고 다니신다고 하면 네이티브 타시기 전에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타셔가지고 경험해보신 다음에 꼭 필요한 카약, 예를 들어서 타이탄 중에 최상급 모델을 타겠다 내지는 그 LT 모델 가벼운 걸 타겠다 정도는 나중에 추가하시면 되고 요 두 대 정도 구입하셔가지고 따로따로 구입하신 다음에 본인들에게 맞는 카약을
더 추가 구성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요즘에 그리고 버디는 잊어라 카약도 좀 있으면 나올 건데 그거는 저쪽 잠깐 잠깐만. 네, 저거도 이제 조만간 출시될 거니까 예. 저것도 이제 20km 초반대. 아까 그 김 대표님은 얼마 차이 안 나요? 라고 했죠. 차이 많이 나요. 네, 차이 나긴 하는데 저 정도면 괜찮다 하고 자 다음은 이쪽으로 카탈로나. 여기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13.5 피트인데요. 138만 원. 이게 10만 원 또? 10만 원 정도 비싼 거고 13.5 피트인데 저는 이거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네, 이거 뭐 이 조금 차이인데도 솔직히 이거 만약에 집에서 오려서 얘 구입하려고 하면은 옛날에 그 보트 할 때 풋 가이드에 그 페달 뜨겁다고 해가지고 그 위에 붙이는 요 패드도 만월 맛이. 하고 본드 붙여야 되고 내가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다시 붙여야 되는데 붙여서 나오는데 10만원 비싸다면 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 요거 보세요. 요렇게 된 거를 여기다 꽂아만 주면 끝난 겁니다. 요거를 여기다 꽂아주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음각된 부분 있죠. 요거 요거랑 여기 양각된 부분 두 개를 네,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하려고 돼 있는 부분을 맞춰서 하나 둘 딴 딴 딴 딴 딴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거 있죠. 억지로 힘을 하면 안 돼요. 깔끔하게 된 거고 나도 그거 네 이대로 하면은 밀봉되는 느낌 때문에 전기에도 문제가 없을 거고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동 모터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짠. 오, 근데 그 휠 오토바이 같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배터리가 없네. 아, 배터리가 없어요. 네. 알면서 괜히 켜봐. 가이드 모터의 파운드 수는 몇 파운드인가요? 44파운드. 네, 44파운드고, 아. 지난번에 제가 선유도에서 이제 달리는 걸 봤는데, 정말 엄청 빠르네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게 44파운드잖아요. 사람들 생각할 때 44파운드면은, 야, 엔진 몇 마력인데 이거 카약 길,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수학 중에 조금 틀린 건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길이가 얼마죠, 경주 씨? 이게 13.5 피트. 13.5 피트. 그러니까 4m 가량 되는 카약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3m짜리 카약이면은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거 있잖아. 으쌰 으쌰 이렇게 하거나 발로 확확 밟는 게 빠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순간적인 힘에서는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전동을 사용하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을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 전동은 꾸준하게 계속 힘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가고 있는 속도에 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추가로 전기로 가는 힘이 계속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가 유지가 돼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가 이 전동으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생각보다 배터리 소모도 많지 않고 배터리 소모도 많지 않고 오랜 동안 빠른 속도 유지하기 때문에 농어 낚시할 때 정말 대박이더라. 왜 그 농어 조어행 요즘에 그 좋아졌는지 아시죠? 투사이클에서 포사이클 엔진 왔을 때도 좋아졌는데 그 풋가이드로 위치 지정해놓고 거기 포지션 유지한다면서 농어 조어항이 많이 올라갔던 레저보팅이 많았는데 모모 파일럿 그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 안정된 위치까지 가고 앙카링을 하던가 요걸로 가서 일정 거리에서 흘러내려오는 형태의 낚시 포지션 유지로 낚시를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고 당연히 초반 스타트는 약간 사람이 어거지로 엄청난 힘을 쓰는 것보다 조금 느리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선유도에서 거의 반나절 이상을 계속 키고 다녔는데 그 속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걸 설명드리면서 제 입장에서는 카탈루나 모델을 살 거고 바다 낚시를 많이 가시는 분이라면은 요거 13.5를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이 뒤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카약에 붙이고 움직여야 돼요. 그 타이탄 모델 이거 지금 만타링에도 이렇게 빵 좋지만 저쪽으로 가면서 점점 큰 카약하고 실제로 저 옆에 보면은 저 타이탄 프로펠 12피트짜리도 있고 13.5짜리 이런 거 보면은 엄청 넓어요. 그래서 그 이 자체로도 안정된 포지션 유지가 돼요. 이거는 거의 배죠 배. 그래서 대신 요렇게 밟고 요렇게 밟고 이렇게 밟는 게 아니고 약간 요렇게 밟고 요렇게 밟으면 웬만큼 힘 유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존보트빵 정도 나오겠네. 존보트빵인데다가 옆에 있는 구형통 크기도 있고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력 느낌이 알루미늄과는 뭐 차원이 다른 상태고, 요거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 대비 얘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 좁은 천형 때문에 물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안정감보다 스피드를 택한 거고, 안정감은 어디에 있냐면 이 옆면. 형님. 자, 이 옆면이 다르죠. 널찍하고 평평한 옆면이 있어서 그나마 얘는 좁으면서도 그 안정된 포지션 유지가 가능하다. 사람이 그게 가능한 게 이 카탈로나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칸쿤 모델을 같이 볼게요. 이 칸쿤 모델, 요게 길이가 얼마죠? 12피트요. 12피트. 그 밑에 거는 13피트. 13피트인데 요 12피트는 카탈루나 모델과 비슷하게 뒤태가 얄쌍하게 빠졌어요. 좁고 얄쌍하게 빠졌고, 그 10피트하고 13피트짜리는 이렇게 널찍해요. 동글동글. 네. 솔직히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봐도 아시겠지만 많으면 3명까지 타도 아무 문제 없어요. 특히나 제가 애기들 태워봤는데 애들 태우는 경우에 둘은 뭐 그냥 일도 아니고, 그 바다에서 물놀이 할 때는 3명 타도 별 문제 되지 않을 정도의 큰 용적을 갖고 있고, 얘는 그렇진 않아요. 확실히 이런 거는 모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모양에 따른 특징들이 존재하는 거죠. 얘는 12, 얘는 13, 그리고 얘도 당연히 해치 열어보면, 오, 얘는 바구니가 들었네요. 배터리? 네, 이거 원래 다 들었나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13에는 그... 10에는 안 들어갔는데. 네, 13에. 네, 얘 선형이 되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얘는 날렵하게 잘 달리는 스타일이 생겼고, 그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네도 만들 수 있다. 솔직히 내가 볼 때 그거야. 별것도 아니야. 우리도 칸쿤 모델이 카탈루나 저 모델처럼 약간 뒤가 얇고 그 빠르게 움직이는 걸 만들 수 있고, 당연한 거예요. 물과 접촉되는 면적이 많아서 그 이 물의 저항을 많이 느끼면 속도에 분명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민물에서는 배스 같은 거 할 때 포지션 유지가 유리한 게 맞지만 선형이 이렇게 얄쌍하게 빨리 달리는 것들이 유리한 것들이 분명 필요한 필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드에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아까 좀 전에 손님분이 오셔가지고 보여줬어요. 이렇게. 이거 보면 의자 높이 고정하는 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내렸다가 중간 정도 이렇게 올렸다가 이게 포지션 조절이 돼요. 높이에 따라서. 근데 이제 실제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거의 흔들 일이 실제로 필드에 가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조금 높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누리는 장점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민물할 때는 조금 있고 시야가 높아지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모든 카약은 포지션이 낮을수록 유리했어요. 안전하니까. 이제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조절이 되더라 정도였고. 높으면 일어날 때 편하지. 높으면 일어날 때 편하다고? 결국 높을 때는 앞이 이거 짚고 일어나. 뭔가 잡고 일어나고, 그 잡을 때가 잘 만들어진 카약들이 그 보면은 잘 돼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다시 여기서 하나 보여드리면, 그래서 1등 카약이 이 프로펠 카약. 여지없이 이거 잡고 일어나요. 100%야 이거 잡고 일어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 시작한 이유가 이게 잘 안 닿아가지고 이걸 질려고 하니까 이게 허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삼백이 전했어요. 그리고 자, 러더 좀 전에 그분도 물어보고 하셨는데 이게 러더 좋다. 카탈루나 이쪽에 있고 얘는 이렇게 있어요. 요게 방향 조절이 솔직히 더 현실적이긴 해요. 이게 더 현실적이긴 한데 그건 뭐 회사 브랜드별 차이니까 뭐 적응하고 쓰면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뭐 어떻게 쓰나 차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괜히 그분들이 뭐 고민하고 얘기하는 거지 내게 달라졌다 좋아졌다 말하지만 요렇게 쓰나 요렇게 할 차이는 없고, 분명히 러더 조절은 아주 어렵지 않게 잘 되더라 정도가 요 카약들 비교하는 설명은 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감은 하나 마지막 무게감은 요 칸쿤 모델들이 확실히 무거워요. 이건 제가 안 들어봤거든요. 안 들어봤어도 무조건 칸쿤이 무거워요. 안 들어봐도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사보고 알게 된 게 이 재질이면은 당연히 이 재질보다 무거워요. 통일한 두께면은 얘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뜨겁게 느껴지는 것도 얘가 훨씬 뜨겁게 느껴질 거예요. 여름에 이 위에 앉으면 살이 늘어붙는 것처럼 뜨거울 거고, 얘는 그렇진 않아요. 재질적인 차이도 있고, 확실히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논슬립. 네, 논슬립 긴 모델들이 이런 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 를 끝으로 프리브
카탈루나 모델하고 칸쿤 모델 설명은 여기서 종료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